제주도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최근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이중섭 문화거리. 손수 만든 작품들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곳은 늘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죠. 음악과 예술, 작품들이 모인 제주도 예술의 중심지 한번 구경해볼까요? 뭐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와서 파시나 봐. 마침 주말이라 벼룩시장이 열린 이중섭 거리. 본격적인 구경을 시작하기도 전에 향긋한 커피 향기가 MC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사장님이 아주 멋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아이고 멋스러우십니다. 아이고. 어머. 분위기 있네요. 2,000원밖에 안 해요? 네. 근데 이거 천천히 되네요. 굉장히 슬로우네요. 네, 그렇죠. 이거 기다려야 돼요, 그럼. 계속?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이 커피는 다 팔린 상태고. 아, 이미 주문이 끝났나? 네, 주문. 아, 대박. 그럼 저희는 만약에 지금 저희가 석잔을 시키면 네, 몇 기다리세요. 분이나 기다려야 될까요? 이만큼 기다려. 다 나올 때까지. 네. 이제 기다리시고 또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네. 그러는 재미들이 있으시니까 아. 뭐 별것도 아닌데도 기다려주세요. 아니 요즘 같은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세상에 빨리 움직이는 세상에 이렇게 느린 커피가 슬로우 푸드가 항상 훌륭한 음식이 되는 것처럼 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천천히 네. 느리게 네. 여유롭게 네. 멋있다. 이렇게 오 이거 한도 너무 멋있다. 예쁘다. 뚜껑이 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네. 요즘 네. 위에 뚜껑이 아니 돈을 자기가 받아. 자기도 아닌데. 아까 두 잔. 두 잔. 네, 돈 주고 가셔야지. 네, 감사합니다. 떼어 먹으실 분은 없어요. 네. 아니 2,000원이고. 감사합니다. 저기 바리스타세요? 자격증 아 근데 있는? 이 커피는 네. 바리스타는 머신하고 기계를 맞으신 분이고 드립커피 하시는 분은 브로거라고 해요. 드립을 하시는 블로우세요? 브로거. 브로거. 아 되게 부러워요. 부럽죠? 사실 모습에. 아 네. 아 몇 년이나? 커피는 사실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5년? 오 꽤 되셨네요. 근데 취미로 하니까. 커피는 주말에만 해요. 이거 맛봐라. 굉장히 구수하고 맛있다. 아 진짜요? 저 커피값 12,000원.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계산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커피 향만큼이나 달콤한 향기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있었으니 천연 재료로 만든 비누와 립밤. 귀한데요, 지금. 네, 그 감귤꿀에서 밀랍을 직접 내려서 립밤을 만들고 있어요. 어머나. 이건 샴푸예요? 네, 네. 어송초 샴푸. 그거는 네. 아마 머리카락 예, 나게 제주도, 하는. 네, 요새 어송초 샴푸 만들기 강제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어송초의 효능은? 치드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약간 염증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